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5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게 됐습니다. 자, 일치 문제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네요. 여러분 항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이 연도죠. 1920년대와 30년대. 자, women이에요. 여자들은 just one athlete. 단지 운동선수가 아니었다. 자, 아이디어가 주어져. 아이디어인데, 생각인데. 자, muscular, 근육질. 자, 근육질의 여성이 러닝, 뛰고. 다음, 점핑, 점프하고. 자, 컴피팅, 경쟁하는데, 분사구조. ing. 자, 다음, women 수식하고 있어요. 자, like her, 그녀와 같은. 그녀의 male counterpart. counterpart는 상대방. 자, 그 여자의 상대방과 이렇게 경기하고 뭐 뛰고 하는 아이디어는, 자, 아이디어 주어가 단수죠. 자, was frowned, 수동이에요. 자, frowned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상 찌푸리다. 인상이 찌푸려졌다는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폰까지 붙여줘요. 자, 그러나, 자, mild red baby Dickinson은, 자, 모르겠어요, 이름. 자, didn't care. 아, don't care이죠. 신경 쓰지 않았어. 자, athletes. 운동선수란 것은 그녀의, 아, 운동이란 것은 그녀의 삶이었고. 자, at, 여기서는 구체적인 나이죠. 자, age of 21. 21살에. 자, 이 여자는, 자, 경쟁했는데 세 가지 이벤트를 해서. 자, in 1931년 올림픽에. 자, 80m 허들. 2번이, 자, 제벌린, 창 던지기. 그 다음, 3번이 하이점프. 그러면 높이뛰기를. 자, 그녀는 우드 하브 PP, 조동사 하브 PP에서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아마도 컴피티드, 경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많은, 어디에서? 더 많은 뭐 종목에서겠죠. 그래서 해석상. 올림픽이니까. 지금 3개 했지만, 사실상 3개 더 할 수 있었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but. 그러나, at that time, 그 시절에 여자들은 were limited. 자, 이거 동사 빈칸 이렇게 주의하시고. 자, 제한되었는데. 자, limited to 어디에? 자, competing. to가 해서 전치사예요. 자, 경쟁하는데 제한이 있었어. in up to 에서는 뭐뭐까지 until의 뜻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individual. 각각. 자, 각각은 각각이죠. 개별적인. 각각의 이벤트의 3개까지. 자, 이 she 주인공은 easily 쉽게. 자, 부사가 동사인 원 수식해주고 이겼는데 창 던지기에. 자, 그리고 첫 번째 올림픽 창 던지기 이벤트였는데 ever available 사용 가능했던, 그러니까 참가 가능했던 여자들에게.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깼는데 3개 기록을 in. 자, first 첫 번째 여자 80m 허들에서. 자, 이 여자는 실제로 타이, 묵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이가 스포츠에서는 동점. 자, 동점이었는데 for 골드메달에. 뭐 동등했단 말이요. 자, 높이 뛰기에서 제인 실리와. 자, 그러나 was only. 자, 실제 주어는 여기서는 그녀는, 자, 실제로 오직 상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PP로 썼죠. 상을 받다. 자, 상을 받았는데, 자, the silver를. 그러면은 사실상 은메달 받았어요. After it was determined, 또 수동이요. 결정되어진 후에. 자, that. 자, 그녀의 점핑 스타일이. 높이뛰기 스타일이죠. 자, 그녀의 높이뛰기 스타일이. 저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illegal. 또 빈칸 주의하시고. 자, legal의 반대말이에요. 불법. 안 들어간다. 불법이었다고. 자, always. 항상 head on. head on은 head는? 앞서 있다. 보이다. 앞서 있다. 자, 그녀의 시절에 항상 앞서 있었고, 자, 베이비의 head crossed. 머리를 가로지르는 바. 막대기죠. 자, before her body. 그녀의 몸 전에. 자, much like 모모와 굉장히 유사하게요. 자, possibly flop이라고 불리는 것과 유사하게. 자, that. 대신 말하는 것이 뛰기 방법은. It's popular, 인기 있는 스타일인데 오늘날. 다음, 이게 여기서는 bar요, bar. 막대기 앞으로 머리가 먼저 지나가는 거죠. 저 이렇게 대부분 선수들이 오시면 이렇게 뛰는데
이거에 불리는 이름이 포스버리 플랍이라는 스타일이에요. 포스버리 플랍 적혀있죠. 자, 이 뛰기 방법을 여자는 미리 사용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판정받는 바람에 겨우 은메달밖에 받지 못했다. 자, 그래서 금메달을 공동으로 받은 게 아니고 차라리 은메달을 줘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에 익숙하지 않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실제로 여기 나오는 사진에 나온 주인공이고 자, 이거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운동선수의 선구자 마일드레드, 베이브 디드릭슨.